안녕하세요, 문추입니다. 자, 오늘은 강원 양양에 왔는데요. 양양에서 국내 연어 양식에 성공한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. 자, 그럼 가보시죠. 밥 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. 아침하고 저녁 하루 두 번 저렇게 줍니다. 하루 두 번? 예, 예. 이쪽 수조에 있는 연어는 태어나서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.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이즈가 한 1.5에서 2.5kg 사이대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양식장에 있는 친구들이 2년 이내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출고를 다 하는 쪽으로 다 위주로 해서 양식을 하고 있고요. 제일 맛있는 사이즈가 2kg에서 전후 뭐 한 1.8에서 한 2.5kg 정도, 요때가 이제 연어 맛이 제일 가장 좋을 때에서 이제 그 위주로 다 출하 목적으로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은연어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설수산의 안석영 대표입니다.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어 양식에서 가장 첫걸음마인 이제 해수 순치 과정이라고 합니다. 태어났을 때 이제 민물에서 태어나는데 연어류과 소홍어류과 모든 이 종들을 순치를 이제 한 97% 8%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죠.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대량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한 1년 정도면은 이제 노르웨이에서 들어오는 즉 대서양 연어하고 있는데 그 단가나 모든 거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시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. 저희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출하되고 있는 연어는 아무래도 이제 수입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. 이제 당일 배송도 앞으로는 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. 그래도 늦어도 소비자들한테 1박 2일 안에는 다 배송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노르웨이보다는 상당히 신선도가 좋다고 보면 되겠죠. 그리고 저희 앞바다에서 이제 양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믿을 수 있는 청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어류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양양에서 대구까지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택배로 시켰어요. 제 돈 주고 샀고요. 이렇게 머리랑 갈비, 요 뼈 부분은 전부 다 손질하고 따로 이렇게 챙겨서 포장해 주시고요. 자, 껍질 제거된 필렛 한 덩이, 한쪽이죠 이게. 그 다음에 껍질 붙은 채로 한 덩이 필렛 요렇게 옵니다. 자, 그러면은 요거를 염지해 가지고 스모크 해 보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껍데기 있고요. 자, 이게 단점이라고 굳이 뽑자면은 비늘은 까져 있어요. 비늘은 까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뼈가 있습니다. 뼈가 이렇게 긴 뼈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좀 뽑아 줘야 돼요. 그래서 뭐 이게 생선 가시 제거 전용 핀셋이 있으시면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그냥 일반 쪽집게로도 가능합니다. 이거를 다 빼주면 돼요. 자, 저는 이렇게 총 4장이 있는데 1100, 약 1kg 정도 기준으로 염지액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연어 1kg 기준으로 흑설탕 1컵, 갈색설탕 말고 흑설탕 쓰면 좋습니다. 흑설탕 1컵, 그 다음에 후추 1큰술, 그 다음 소금 60g 이렇게 맞추면은 끝이고요. 여기서 메이플 시럽 반 컵만 넣어 줄게요. 요거를 잘 저어 줍니다. 자, 이제
요 만든 거를 이렇게 넓적하게 깔아줍니다. 이게 약간 부족해 보여도 안 부족하니까 굳이 너무 과하게 바르면 안 돼요. 이렇게 하고 자, 요 연어를 깔아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세요. 이 상태로 정말 정말 못해도 4시간 아니면 8시간, 저는 12시간 정도 이렇게 염지해 둘 거예요. 자, 이렇게 고루 묻혀 준 다음에 랩으로 잘 포장해 주세요.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서 12시간 뒤에 꺼내겠습니다. 자, 냉장고에서 꺼냈고요. 한번 뜯어 볼게요. 자, 눈으로 보기에도 이 부피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. 잘 됐다. 요 위에 있는 거는 조금 약하게 되긴 했어요. 지금 살이 보면은 좀 탄탄합니다. 이렇게 압축이 됐다고 보면 돼요. 탄탄해요, 탄탄. 자, 이거를 잘 헹궈 오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이렇게 잘 닦았는데, 이거를 뭐 냉장고에 넣으시던지 아니면은 뭐 망을 씌워가지고 바깥에서 건조하든지 살짝 표면이 건조해지도록 한 1시간 정도는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훈연을 하시면은 훈연이 훨씬 더 잘 먹습니다. 자, 한 2시간 정도 지났고요. 보시면 약간 찐득찐득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찐득찐득한데 딱 요런 색, 요런 느낌이 돼야지 스모크도 잘 받고 좋아요. 자, 이제 구워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한 100도에서 120 사이로 훈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는 그냥 판때기 요거 그 자체로 이렇게 바로 구울게요. 지금 찰기가 매우 좋습니다. 찰기가. 자, 이 상태로 위에 하나 더 발라줄 게 있는데요. 자, 이거는 다른 거 없이 메이플 시럽, 홀그레인 머스타드, 후추, 그다음 마지막 파슬리까지. 파슬리 없으면은 파슬리 대신 딜도 좋습니다. 딜 다져가지고. 자, 요렇게 요거를 위에 더 발라줍니다. 한 두 번 정도 더 발라주셔도 돼요. 나중에 한 반 정도 진행됐다 싶으면은 한 번 더 발라주겠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내부 온도 60도까지 올려주겠습니다. 제가 사실 이번 영상에서 연어를 하게 된 계기는 진스타일이라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뭐 협찬식으로 제의를 받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좀 신기하더라고요. 제가 뭐 이때까지 알고 있는 유전자 검사라고 해봤자 뭐 부모 친자 검사? 뭐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. 그게 뭐 저에 대한 결과를 뭐 종이 한두 장 나오겠거니 했는데 뭐 이런 보시면은 뭐 이런 저에 대한 거의 책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엄청 두꺼워요. 검사 자체는 정말 별게 없어요. 테스트기가 있는데 그 테스트기를 입안에 넣어서 오래되고 뭐 한 5번 7번 왔다 갔다 긁어서 다시 보내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한 1-2주 안에 검사 결과가 오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. 자, 여기 보시면 나의 종합 결과라고 해서 영양소, 건강, 피부,
뭐 운동 능력, 식습관, 카페인, 알코올 반응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해요. 확인하는 게. 자, 보시면은 비타민C 농도 주의, D 경계, 칼슘 경계, 칼륨 농도 주의. 원형 탈모는 양호인데 남성형 탈모는 주의예요.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숱이 많은데 모발 굵기도 위험하다네요. 검은 콩을 많이 먹어야 되나? 보시면은 단맛 쓴가 쓴맛을 제가 실제로 정말 잘 느껴서 단거나 쓴 거를 잘 안 먹거든요. 초콜릿 이런류도 많이는 안 먹는데 제가 원래 느끼는 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짠맛 보통, 식욕 약함.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제가 뭐 치즈나 연어 이런 그림을 보고 이번에 그러면은 연어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연어를 준비한 거거든요. 여기 이런 걸 보고 보시면은 뭐 먹으면 좋은지 팁 같은 것들 라이프스타일 제안을 다 해줍니다. 실제로 건강검진이랑은 정말 다른 거예요. 본인의 타고난 특성을 알아봐가지고 뭐 TV나 유튜브에 뭐 이거 좋다 드세요 이거 좋다 드세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. 이게 제가 봤을 때 진짜 저한테도 너무 유익해가지고 심지어 저는 제 와이프한테도 권했어요. 좋지 않은 와이프한테 권하진 않겠죠. 진짜 제가 해보고 너무 좋아서 이런 걸 와이프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와이프한테도 심지어 권했고요. 진짜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똥차입니다. 내부가 60도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꺼내주겠습니다. 와, 죽인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요런 느낌으로. 와, 죽인다. 와,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쫀득쫀득한 연어 육포 요런 느낌이에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. 제일 이쁘고 큰 놈 반으로 갈게요. 지가 알아서 갈라지네. 자, 이렇게 반으로 잘랐죠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소프트 바게트를 하나 준비했어요. 요거를 소프트 바게트 안에 딱 넣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다진 양상추를 채워줍니다. 어린 잎 샐러드도 살짝 깔아주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연어를 올려줄게요. 좀 풍성하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. 자, 그 다음 이 위에 타르타르 소스를 많이는 안 넣을게요. 이미 연어의 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뭐 위에 더 바르는 정도만. 자, 타르타르 소스 마지막 피날레로 우리 체다 치즈를. 이거 지금 다 제 몸에 좋고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서 지금 쓰는 거예요. 저 막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몸에 좋다고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를 지금 골라서 찾아가지고 지금 먹는 겁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우와, 박살났다. 와, 죽입니다. 한 입 크게 먹어보겠습니다. 와, 한 입 딱 베었는데 씹기 전에 그 훈제 연어의 그 완전 엄청난 향이 팍. 와, 입안을 진짜 가득 메웁니다. 와, 제 몸에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지금. 와, 죽여줍니다.
와 진짜 이거 가격만 어떻게 잡으면은 팔면 진짜 대박칠 맛입니다. 와 이거 그냥 대박집 될 것 같아. 이거 팔면 와 오마이갓. 이번 영상은 연어도 정말 맛있게 먹었지만 진짜 이 유전자 검사가 뭐 제가 협찬받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서른 넘으면은 건강검진을 다 한 번씩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정말 한 번은 꼭 받아볼 만한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점이 진짜 부족하고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이렇다 저렇다는 걸 좀 알 수 있으면은 앞으로 살아갈 때 뭐 먹는 거나 아니면 행동 뭐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케어하면은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 뭐 요 정도를 그래도 뭐 데이터 수치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좀 유익했던 것 같고요. 자 그러면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